남들보다 한 수 앞서 나가는 게 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는 거죠. 승패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빨리 흡수하고 배우려고 해요. 혹시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배운 점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승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